가게 들렸다 갈 거예요. 그래? 그래, 그럼 조심해서 가. 내일 또 보자. 어디 가세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복 양조장의 손녀가 바로 우리 진숙입니다. 왜 그러세요, 아버지? 아니다. 퇴근하시는 길이면 제가 집까지 모시고 갈게요. 아저씨, 저 먼저 가볼게요. 그래, 지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괜찮으세요? 집으로 가자. 예, 아버지. 저 여기 잠깐 계세요. 저 금방 차 가지고 나올게요. 냄새가 나네. 아이고, 우리 진숙이. 약혼 못 마치거나. 네. 엄마는요? 집에 들어갔다. 요새 몸이 좀 안 좋은가. 이런 기운도 없고 정신도 없고 그까대. 근데 어떤 옷으로 맞춘 거야? 치수만 쟀어요. 언니 아는 디자이너분이 알아서 해주신다고요. 좋겠다. 진숙이는 부잣집에 시집간다고. 약혼식에다가 드레스에다가. 나는 결혼식도 제대로 못하고 마을회관에서 얼렁뚱땅 해치웠는데. 배부른 소리 하지 마라. 결혼식 올리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다정아, 우린 집에 가자. 들어가 있어. 아무튼 무지 부럽네. 진숙이나 나나 같은 여잔데 어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여자가 같다고 다 같은 여자가. 진숙이가 금값이면 니는 구리값도 못 된다카이. 어머, 내가 뭐 구리값이면 뭐 아줌마는 끊어진 빤스 고무줄 값도 안 되나요, 뭐 그럼? 뭐랄까? 뭐라킨 넌 이제꺼? 아이, 진숙아, 이건 에티켓이 아닌 건 알지만 약혼식 드레스 나오면 나 좀 빌려주면 안 돼? 그거 왜요? 나도 그거 입고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두고 싶어서 그래. 그렇게 하세요. 빌려드릴 거예요. 고마워. 네가 그 옷 입으면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읽긴데. 뭐예요? 그런 드레스를 우리 진숙이 맨크로 예쁘고 젊은 처녀가 입어야 어울리지. 보자 하니까 정말 이 아줌마가 정말. 보자 하니까 뭐? 한 대 칠래? 어이? 달봉씨! 아줌마,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뭐? 아니, 뭐가 어때요? 아니, 이 아줌마가 누구 보고 구리를 해? 말도 마요. 거기다가요, 뭐 돼지 목에 뭐가 진주 목걸이가 뭐 어쩌고 이러면서 무시도 이런 무시가 없어요. 나 도저히 못 참아요. 가려고 그래요. 어디긴요. 마산대 아줌마 찾아가가지고 따끔하게 한마디 해야죠. 그냥 둬요. 그래서 나 봐요. 참, 그러지 말라고요. 아니, 왜요? 아니, 그런 소리 듣고 억울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싸우면 우리 아가가 싫어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참은 거예요. 우리 아가가 엄마 싸우는 소리 들으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래서 참은 거라고요. 이렇게 착하고 예쁜 사람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기르니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식을 왜 그렇게 서럽게 해치워버린 거예요? 내가 결혼식만 제대로 했어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뭐래? 미안해요. 난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지 몰랐어요. 어떻게 그런 걸 모를 수 있어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결혼식만큼은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여자 가슴에 평생 한이 된다고요. 용서해요. 그때 애경 씨 말을 귀뜸으로 들은 내 무지를 용서해요.
기름은요. 결혼식 다시 해줄 수 있어요? 이게? 내 가슴에 더 한이 되기 전에 돈 좀 써서 제대로 다시 한번 해 우리. 네? 아 참 아까 그 배달 독촉이 몇 번이나 왔었는데. 아우 달범 씨 얘기는 마저 끝내야죠. 아니 얼른 다녀올게요. 울지 말고 가게 잘 보고 있어요 애경 씨. 아 달범 씨 너무해 정말. 여보 아 그러지 말고 어디가 아픈 건지 뭘 알아야 어떻게 하지. 저 아니면 뭐 의사라도 불러와요. 여보 나가봐. 아버지는 좀 어떠세요? 어디가 아프신 건지 걱정이 있는 건지 도무지 아무 말씀을 안 해. 삼촌 혹시 회사에서 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 아무 일 없었는데. 근데 왜 저러시지? 정말 어디 아프신가? 아무래도 요즘 새로 시작하는 사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봐요. 원래 저러다 금방 털고 일어나는 분이시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세요. 아유, 그러게 그 극장은 나한테 맡기고 호텔 사업에만 열중하시라니까. 극장을 왜 삼촌한테 맡겨? 왜 임마? 이 삼촌이 극장 2인자 아니냐? 누구 맘대로? 에이그 이미 다 네 아버지랑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원래 아버지는 약속 잘 안 지키는 거 몰라? 아니라니까 글쎄. 누가 뭐라니까 글쎄. 아휴 둘 다 조용히 못해. 아버지 들으면 어쩌려고 이렇게 쓸데없는 소리들이야. 또 올라서 잠이나 자. 어? 빨리. 엄마는 이 집에서 제일 만만한 게 나지? 아이고 저게 언제 처리가. 오늘 하루도 수고했다. 어서 정리하고 들어가자. 예 아저씨. 뭐 도울 거 없어요? 그냥 있어도 돼. 참 진숙이 약혼식 한다면서요. 뭐? 아니 그게 정말이야 제가? 예. 아이고 그렇게 난리를 치더니 결국 하긴 하는구나. 이래서 사람 인연은 정해져 있다니까. 할아버지 저도 약혼식부터 하면 안 돼요? 뭐? 아니면 바로 결혼식이라도. 호호 인석이. 아 벌써부터 하렵이 떠날 생각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결혼해도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기로 약속했어요. 아 누가 그런 약속을 해? 네가 정말 그런 말 했냐? 예. 이런 쓸개 빠진 녀석을 봤나? 우린 미영이 시집 가면 난 멀리 여행이나 다닐 테니까 아예 그런 생각은 하지도 말어. 아저씨. 대신 우리 미영이한테 잘못한다는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쫓아올 테니 그리 알고, 응?